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주지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충북 영동의 도마령에 왔습니다. 원래는 저쪽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기서 출발을 많이 하거든요. 주차장이 좀 넓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 많이 올라가는데 요즘에 좀 공사 중이라 거기 출입을 못하게 막아놨네요. 예, 그래서 반대쪽으로 바로 오시면 한 100m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주차장 조그만 데가 있고 여기서 올라가면 거의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나 이리 올라가는 거나 거리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요 후에 정자, 상용정이라는 정자에서 다시 또 만납니다. 여기서 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산행 코스는 도마령에서 시작해서 민주지산 거쳐서 삼도봉으로 해서 모란계곡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한 14k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들목입니다. 네, 지금 출발 시간이 10시 55분입니다. 네, 우선 100m 정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상용종이라고 정자가 있습니다. 이쪽 화장실이 있는 그 주차장에서 올라오시면 바로 여기 올라옵니다. 네, 여기서 각구산 1.4km로 되어 있네요. 각구산 올라가기 전에 경사가 좀 깨 있습니다. 도마령부터 계속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능산에 올라타서 좀 오시면 이렇게 이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이정표에 각구선이라고 써있습니다. 길이 여기서 민주지산은 이쪽 각구선은 여기 갔다가 오셔야 됩니다. 저 Y자 길에서 우측으로 한 20m 정도 오시면 각구산 정상석이 있고 아주 전망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저 끝에가 민주지산입니다. 각구산 갈림길에 다시 나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경사가 아주 꽤 있습니다. 각구산에서 한동안 정신없이 떨어집니다. 예, 가시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이정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정표 있는 거리가 제대로 안 맞습니다. 여기는 도마령에서 각구산 올라갈 때 좀 빡세게 치고 올라갔다가 각구산에서 또 한창 극경사 내려갑니다. 중간에 이름 없는 무명봉 거기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민주지산까지 약간의 업다운 있으면서 힘들지 않게 약간씩 업다운 있으면서 갑니다. 예, 여기가 우측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예, 98년도에 특전대에 대원들이 여기서 행진 도중에 사고가 나서 장교 한 명하고 부사관 다섯 명이 동사했던 그것도 4월 1일 날, 예, 거의 봄이 왔던 그 시기에, 일기변화가 여기가 좀 심합니다.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폭설로 바뀌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예, 대표소에서 한 100m 올라오시면 이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여기 있습니다. 민주지산 여기서 바로 300m 남았습니다. 예, 저 자연휴양림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민주지산을 최단 코스로 다녀가는 코스입니다. 휴양림에
차를 두고 여기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시면 왕복 한 6.6k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차비 3,000원에 입장료 1,000원에서 4,000원 받습니다. 민주지사는 정상입니다. 12시 47분이네요. 멀리 뾰족히 보이는 게 석기봉입니다. 쪽새 꼴을 산 거리입니다. 민주지산만 왔다가 바로 짧은 코스로 내려가실 분들은 아주 쪽으로 내려갑니다. 석기봉은 직진합니다. 정상에서 한 100m 정도 내려오시면 왼쪽으로 저기 쪽새골, 쪽빗골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골에 도착해서 주로 산악에서 오시면 비코스로 절리 내려가십니다. 저기서 물안계곡 4.5km입니다. 석기봉 올라가는 위험 구간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우회길이 있습니다. 우회길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기봉 올라가기 전에 삼진상 밑에 여기 약수물 얼마 좋습니다. 석기봉 올라가기 바로 밑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도봉 직접 가는 길, 석기봉 안 거치고 직접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석기봉 올라갔다가 석기봉으로 해서 삼도봉으로도 내려가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리 백해서 또 삼도봉 가시더라고요. 석기봉 올라가시면 정상석 뒤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데크 끝나는 데서 우측입니다. 석기봉입니다. 소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소나무 없다. 저 밑에. 저 밑에 정자 있는데. 2시 3분입니다. 저 멀리. 민주지산. 참 멋지다, 이거. 석기봉 정상. 뒤로다가, 전망 좋은 곳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석기봉 올라오기 전에 삼거리가, 글리 오시면 열리 오십니다. 여기서 만납니다. 아이고, 날이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하늘이 아주. 예, 석기봉, 바로 밑에 정자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쉬었다 갑니다. 예, 석기봉에서 계속 오시다 보면 이정표 상은 한 500m 왔네요. 여기서 물안계곡 주차장으로다가 내려가는 길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삼도봉 들려서 갈 시간이 안 되시면 여기서 탈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헬기장 바로 위에가 삼도봉 정상입니다. 삼도봉입니다. 2시 46분입니다.
무란 계곡은 저쪽으로 옵니다. 예. 황룡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예, 삼도봉 뒤쪽으로 이제 길이 있는데요. 요건 백두대간 부황령 가는 길입니다. 이리 가시면 대덕산, 덕유산 이래서 지리산으로 갑니다. 백두대간이 요 길로 올라와가지고 우리하고 잠깐 같이 갑니다. 오늘 하늘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삼도봉에서 하산길 극경사 산까지 있습니다. 예, 의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삼도봉에서 내려오면서 극경사 거리가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거 지나오면 길이 좋아집니다. 예, 여기가 산막골제입니다. 예. 이쪽으로 가시면 황룡사 직진하시면 밀목령으로 되어 있는데 우드령으로 해서 황악산 추풍령 해서 저쪽 설악산 쪽으로 올라가는 백두대간길 북진으로 올라가는 백두대간길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왼쪽 황룡사, 이정표가 저기 있습니다. 황룡사 3.5km 유리 내려가면 됩니다. 숲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계곡물이 좋아서 여기서 좀 씻고 가야겠습니다. 계속 펜스를 쳐놔가지고 요 밑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이제 물이 이제 차가워져가지고 알탕을 아주 엄청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거 펜스가 이렇게 시작되면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쭉 내려가시다 보면 왼쪽에서 계곡이 합류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중간에 좀 끊어졌습니다. 두 군데 정도 밧줄로 다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잠깐 씻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철 구조물이 보이면 황룡사가 다 왔다는 겁니다. 요게 골리 건너가시면 황룡사 여기 짧지만 여기 출렁다리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 그냥 직접 가셔도 돼요. 사찰에 들리시려면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보여드릴 겸 이제 한번 가볼게요. 네, 황룡사 절이 큰 절은 아니고요. 자그마한 사찰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여기 나오시면 출렁다리를 안 가고 오시면 이쪽으로 나오십니다. 네, 여기 황룡사 나와서 한 5-600m만 내려가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황룡사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나오면 이렇게 길이 있고요. 왼쪽에 저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지금 4시 35분입니다. 오늘 도마령부터 시작한 민주지산 산행 무사히 잘 마쳤고요. 알탕까지 아주 시원하게 했습니다.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